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필수 예방 코스 가운데 한 곳이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대한노인회를 찾았습니다. 아이고, 대한 발표장 매주 감사합니다. 아프신 대신. 전임인 한동훈, 김기현 대표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김호일 노인회장이 81세,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76세, 거의 동년배로 15대 16회 국회에서 함께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당이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 노인층이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럴수록 우리 당은 어르신들 불편함이 없도록 잘 보셔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늘 황 위원장과 김 회장은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현실 정치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노인 인구가 많으니까 노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배려가 꼭 필요하고 비례 대표 같은 경우를 많이 활용해서 제 생각에는 할 수만 있으면 90대도 한 명 정도는 들어오시고 80대도 두세 명 들어오시고 여유가 있다면요. 육체적으로는 좀 힘이 약하시더라도 정신력은 여전하시거든요. 참고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축소 혹은 폐지를 주장했었죠. 이번 22대 국회 70대 이상 국회의원은 6명인데요. 여야를 통틀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82세로 최연장자고 국민의힘에선 한기호 의원이 72세로 가장 많습니다. 300명 중에 적어도 30명 정도는 노인층이 의외로 배려되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70대 이상이라는 분들이 대형과 쇠약한 노인으로 자꾸 보지 말고 중요한 오피니언도 또 상당한 재산도 있고 또 예전 달라서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김 회장은 노인의 버스 무임 승차 지원을 요구했고 황 위원장은 화답했습니다. 그냥 굴러가는 차에 낮에 저 노인을 태워주는 건 의지 문제거든요. 어차피 굴러가는 버스가 네. 사람이 좀 탔든 안 탔든 기름을 더 넣지는 않습니다. 강경협의 때 꼭 올려가요. 조속히 문제가 없다면 시행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